안녕하세요. 순언니 발바닥입니다. 자수에 들어가기 전에 쉽게 바늘에 실 깨는 방법과 실 매듭 짓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이어진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가장 먼저 수틀의 원단을 끼워 볼게요. 수틀을 분리해서 안쪽 틀을 올리고 그 위에 도안이 중심으로 가게 원단을 올리세요. 바깥틀을 도안의 위쪽에 먼저 고정시킨 후에 남은 면을 하나씩 끼워갑니다. 마지막 면까지 완전히 끼우셨으면 원단을 조금씩 당겨서 도안이 중심에 오도록 해주세요. 원단의 올들이 수직 수평을 이루도록 평평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촬영을 위해서 고정 수틀로 옮겨서 수놓을게요. 양해 부탁드려요. 준비를 마쳤으면 이제 자수에 들어가 볼까요? 고양이의 얼굴부터 시작해 볼게요. 얼굴면은 코를 중심으로 외곽 라인을 잇는 방사 형태로 땀을 채울 거예요. 모든 땀이 중심으로 몰리면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뻑뻑해지기 때문에 코 주변부로 부담을 나눠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얼굴 외곽 라인에서 시작해서 코와 연결하는 첫 기본땀을 놓습니다. 주의할 점, 바늘을 통과시켜 당길 때 힘이 많이 들어가면 원단이 쭈글쭈글 울게 돼요. 그러니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자연스러운 정도로 힘을 가해주세요. 다시 외곽 라인으로 돌아와 바늘을 빼는데 처음 위치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면을 촘촘하게 채우는 게 더 예쁘니까요. 두 번째는 첫 기본 땀보다 조금 짧은 땀이 될 거예요. 방향은 코를 향하게 하고 땀의 끝이 기본 땀 아래에 살짝 가려지도록 들어가세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외곽 라인에서 시작하고 이번에는 첫 땀과 두 번째 땀을 중간되는 위치에 넣어 볼게요. 땀의 끝이 앞땀들에 살짝 가려지도록 들어갑니다. 네 번째 땀은 두 번째 땀 정도의 길이로 해볼게요. 이렇게 외곽과 코를 연결하는 기본 땀과 그보다 짧은 땀들로 한 구간을 완성했어요. 이런 식으로 구간들을 더해가면서 얼굴면을 끝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간도 보여드릴게요. 외곽 라인에서 바늘을 뺄 때는 도안의 라인 바깥쪽에서 뺄 건지 안쪽에서 뺄 건지를 정하는 게 매끄러운 얼굴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중간에 실이 부족해지면 수틀을 뒤집고 자수를 마친 부분에 바늘로 포를 뜨듯이 살짝 통과시켜주세요. 지나갔던 방향으로 살짝 돌아와 한 번 더 통과시켜준 뒤 실을 잘라냅니다. 다시 같은 방법으로 외곽 라인에서 시작하면 돼요. 얼굴면을 다 채웠으면 귀를 수놓아 볼게요. 귀의 외곽 라인을 따라 먼저 수놓고 그 속이 비어 보이지 않게 땀을 추가해 줍니다. 이제 입을 수놓아 볼 텐데요. 얼굴면을 채우는 바람에 도안이 가려졌어요. 하지만 코의 위치를 알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거예요. 코의 위치에서 대칭되는 두 점을 한 땀으로 이어주세요. 코에서 바늘을 빼서 땀의 중간에 걸어줍니다.
건땀 바로 바깥에 바늘 넣어서 고정해 주세요. 바늘로 입꼬리의 위치를 살살 다듬어 주세요. 이제 코의 위치 양쪽으로 대칭되게 눈을 수놓을 거예요. 눈의 위치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바늘대에 실을 두 번 감아 줄게요. 왼손으로 감은 실이 풀리지 않도록 잡은 상태에서 바늘을 눈의 위치에 다시 끼웁니다. 왼손에 실을 가볍게 당겨서 원단의 매듭이 완전히 붙도록 해주세요. 이제 바늘로 완전히 통과시키면 왼손을 자연스럽게 놓아줍니다. 바늘로 다듬다듬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고양이 얼굴이 완성됐으니 가뿐한 마음으로 남은 자세들을 이어가 볼게요. 고양이의 팔 안쪽부터 손 끝쪽으로 채워갈 거예요. 전체 길이의 3분의 2 정도 되는 위치로 한 땀을 수놓고 다음 땀은 3분의 1 정도 되는 위치로 수놓을게요. 긴 땀, 짧은 땀 차례로 반복해서 아래쪽까지 채워주세요. 이제 남은 부분을 마저 채울게요. 도안의 끝에서 바늘을 빼고 안쪽에 놓았던 긴 땀의 실 사이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다음 땀인 짧은 땀의 실 사이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긴 땀, 짧은 땀 순으로 놓았으니 이전 땀이 어떤 땀이었는지를 보면 다음 땀이 긴 땀 순인지 짧은 땀 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도안의 모양대로 잘 나올 수 있게 여기서 끝낼게요. 반대쪽 팔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수놓아 볼게요. 양산 손잡이를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수놓을 거예요. 이렇게 땀들을 나란히 해서 구간을 채워줄 텐데 도안의 모양에 맞게끔 손잡이 쪽은 땀들을 바짝 붙여서 수놓아주세요. 목 부분의 레이스 장식은 물방울 무늬의 뾰족한 끝에서 시작해요. 왼손으로 실을 잡고 나왔던 구멍으로 바늘을 다시 넣을게요. 물방울의 동그란 끝으로 바늘을 빼서 실을 걸어줍니다. 고리의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 고정시킬게요. 바늘로 물방울의 무늬를 다듬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남은 레이스 장식을 수놓아주세요. 도안을 따라서 레이스를 수놓았는데 자리가 좀 남는 것 같아서 한 개 더 추가해보았어요. 어떤가요? 이제 원피스에 색을 입혀줄게요. 위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채워갈게요. 팔의 경계 끝에서 바늘을 빼서 레이스 장식의 끝으로 바늘을 넣을게요. 다른 부분과의 경계에 딱 맞닿게 수놓아야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이 땀에 3분의 2 정도 되는 길이의 짧은 땀을 옆에 추가하세요. 이렇게 길고 짧은 땀이 반복되도록 계속 이어갈게요.
상단부를 이렇게 완성했어요. 한땀 거리에서 다시 시작해서 위쪽 땀에 실을 가르면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옆에 짧은 땀도 위쪽 땀에 실을 갈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최종 라인이 길고 짧은 땀이 반복되도록 이어가시면 돼요. 원피스의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의 면적이 넓어서 땀의 개수를 조금씩 늘려가야 해요. 앞땀에 갈라주었던 땀에 한 번 더 수놓으면서 한 땀씩 늘려주시면 돼요. 팔과 만나는 경계면은 공간을 띄우지 않고 딱 맞게 수놓아야 예쁘답니다. 계속해서 윗땀을 갈라가며 아랫부분을 채워줍니다. 팔 아랫부분은 비운 채로 넘어갔어요. 다음 단을 채우면서 함께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원피스 아랫부분을 도안의 라인에 따라 매끄럽게 마무리합니다. 치마 아랫단 레이스 장식을 수놓아 볼게요. 고양이의 입을 수놓았던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레이스의 좌우 끝을 한 땀으로 잇고 튀어나온 부분에서 바늘을 뺍니다. 실을 걸어 실 바로 바깥에 바늘을 넣어 고정해주세요. 옆쪽에 레이스들도 반복해서 수놓아주세요. 다리를 수놓아줄게요. 구두 부분을 남겨두고 시작해서 레이스와 맞닿는 면까지 빈틈없이 한 땀 놓아주세요. 그리고 같은 방향의 땀들을 도안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수놓아줍니다. 구두는 아주 쉬워요. 뒤꿈치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코 부분 전까지 한 땀, 앞코를 덮는 한 땀, 스트랩 부분을 한 땀, 구두 완성입니다. 이제 양산 부분을 수놓아 볼까요? 라인의 끝에서 나와 2에서 3mm 정도 길이로 한 땀 놓아주세요. 같은 길이만큼 앞에서 바늘을 빼서 앞땀의 끝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라인에 따라서 쭉 진행하시면 돼요. 양산 손잡이도 같은 방법으로 수놓는데 땀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잡이가 꺾이는 부분은 땀의 길이를 다시 줄여서 곡선을 잘 표현해주세요. 양산의 우산살 부분은 더 쉬워요. 도안에 맞춰서 한 땀씩 수놓으면 돼요. 도안 설명서에는 스트레이트 스티치라고 표시했지만 러닝 스티치로 볼 수도 있어요. 우산살끼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뒷면에서 매듭을 짓고 다음 우산살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 원단이 힘을 받아 울 수 있답니다. 양산의 끝부분에 눈에 사용했던 기법을 이용해서 장식을 해줄게요. 개수가 많아서 어려우실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장식하고 싶으시면 이 기법 대신 원피스의 밑단 장식을 했던 것처럼 플라이 스티치를 이용해서 양산 주변을 둘러주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도안에 맞춰 바늘을 빼고
실을 바늘 대에 한번 감아 다시 같은 위치로 바늘을 넣어요. 왼손은 자연스럽게 놓아줍니다. 이제 벤치 부분을 수놓아볼게요. 쿠션의 왼쪽 편을 마친 뒤 오른쪽 편으로 넘어갈 거예요. 원피스와의 경계에 간격을 띄우지 않고 딱 맞닿게 수놓아주세요. 첫 단과 같은 방향으로 위에 착착 쌓아갈게요.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땀의 길이를 서서히 줄여갑니다. 오른쪽 편도 같은 방법으로 수놓아주세요. 벤치의 받침대는 원피스와 같은 기법으로 채울 거예요. 긴 땀, 짧은 땀 반복해주세요. 빈 부분이 없도록 구석까지 잘 채워주세요. 벤치의 다리 부분은 땀을 수직 방향으로 수놓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꽃잎들을 수놓아볼게요. 원피스의 목 부분에 레이스 장식을 했던 것과 같은 기법이에요. 물방울의 뾰족한 끝에서 시작해서 고리를 만들어 둥근 끝부분에 걸어줍니다. 이 꽃잎은 속이 비지 않게 채울 거예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수놓은 뒤에 뾰족한 쪽에서 둥근 쪽으로 한 땀을 더 얹어서 공간을 채워줄 거예요. 실이 뭉치지 않게 잘 풀어서 덮고 바늘로 다듬다듬 마무리해주세요. 끝에 줄기도 한 땀 수놓아요. 남은 꽃잎들도 마저 수놓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리본 장식을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꿰는데 실 끝에 매듭은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귀의 아랫부분에 1mm 정도 간격을 두고 바늘을 통과시키세요. 바늘을 빼고 실의 양쪽을 비슷한 길이로 맞추세요. 실 양쪽을 잡고 매듭을 한번 지어줄게요. 그리고 리본 모양으로 묶어주세요.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매주시고요. 혹시 울풀림 방지액을 가지고 계시다면 매듭 부분에 콕 찍어주시면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길게 남은 실을 바늘에 다시 꿰어주세요. 리본이 풀리지 않도록 조심히 꿰어줍니다. 이제 원하는 위치에 바늘을 넣어 리본의 꼬리 모양을 만들어준 뒤 리본의 고리 가운데로 바늘을 빼서 고리 끝부분을 걸어주면 더 튼튼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남은 실은 수틀 뒷면에서 매듭 지어줍니다. 가슴에 있는 리본도 같은 방식으로 달아주세요. 이렇게 요조 송년양이의 자수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남은 도안 자국을 지어볼 거예요. 물을 이용해서 도안을 지어낼 텐데 이때 안 쓰는 칫솔을 준비해 주시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수틀에서 원단을 분리하세요. 원단을 흐르는 물에 헹구면서 실과 원단 사이에 가려진 도안들을 솔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자수 모양이 망가질 수 있으니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실이 원단을 통과하는 부분은 지우기가 어려우니 주변부 쪽으로 지어주세요. 다 헹군 후에는 절대 비틀어 짜지 마시고 이렇게 수건 사이에 원단을 끼우고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수틀에 끼워서 원단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잘 펴주세요. 이런 식으로 건조시키면 따로 다림질이 필요 없어서 좋아요. 잘 마른 자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액자로 깔끔하게 완성해 볼까요? 키트에 포함된 접착제와 펠트지, 그리고 가위와 수틀을 눌러서 고정할 수 있게 두꺼운 책을 준비해 주세요. 수틀 주변으로 1에서 2cm 여유를 남기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다 잘랐으면 팔각 형태의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가위집을 냅니다. 접착제 입구를 뚜껑 뒷면을 이용해 뚫어줍니다. 캡의 끝도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내고요. 이제 수틀의 흰 부분에 접착제를 도포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접착제를 둘러준 후 10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면서 접착제를 살짝 건조시켜 줄게요. 점도가 살짝 되직해져야 더 붙이기가 쉬워요. 10분 정도 지났어요. 한 면씩 눌러가며 붙여주세요. 원단이 겹쳐지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주세요. 수틀은 잠시 이렇게 두고 뒷면에 붙일 펠트지를 준비해주세요. 접착제를 가장자리를 따라 잘 도포합니다. 이번에는 건조시키는 시간 없이 수틀에 바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두꺼운 책으로 눌러 고정합니다. 이렇게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책에 접착제가 조금 묻었더라고요. 수틀과 책 사이에 비닐 한 장 정도 깔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 3시간 정도 두시면 충분히 건조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쁜 고양이 자수 액자를 완성했어요. 긴 과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예쁜 키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